스마트폰에 카카오티를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홈화면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화면 아래쪽 왼쪽에서 두 번째 앱을 터치합니다. 화면 상단에 앱 및 게임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합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카카오 택시라고 입력합니다. 카카오 택시를 모두 입력하기 전에 바로 아래쪽으로 카카오티라고 검색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서 카카오티를 검색해도 되고 카카오 택시를 모두 입력했다면 키보드에 있는 돋보기를 터치해도 됩니다. 카카오티가 검색되면 오른쪽에 있는 설치를 터치합니다. 설치를 터치하게 되면 설치 과정이 진행됩니다. 설치 버튼이 열기라고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설치 버튼이 열기로 표시됩니다. 열기를 터치해서 카카오티를 실행합니다. 권한을 허용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화면에 표시됩니다. 화면 아래쪽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확인하고 허용을 터치합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확인하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터치합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확인하고 허용을 터치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를 터치합니다. 휴대폰 번호 인증 화면이 표시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화면에 휴대폰 번호가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인증번호 입력이 표시되고 커서가 깜빡입니다. 2분 안에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휴대폰의 메시지 앱으로 인증번호를 받게 되면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아래쪽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표시되면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쪽으로 올려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화면 상단에 전체 동의하기를 터치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는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은 반드시 터치해서 선택해야 되고 선택 항목은 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 상단에 전체 동의하기를 터치해서 선택하지 않고 화면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필수 항목만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필수 항목만 모두 선택했다면 화면 아래쪽에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터치합니다.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화면이 표시되면 바로 아래 모두 확인 동의합니다를 터치해서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항목 중에는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은 반드시 터치해서 선택하고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항목 중에서 필수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만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선택이 모두 완료되면 화면 아래쪽에 동의를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표시되면 오른쪽 아래 닫기를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표시되면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표시되면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합니다. 카카오티의 홈화면이 열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순서나 화면은 카카오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택시를 터치합니다. 지도화면이 표시되고 아래쪽에는 출발 위치 찾는 중이라고 표시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위치가 켜져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출발 위치는 지금 위치가 표시됩니다. 출발 위치가 아래쪽에 표시된다고 하더라도 출발 위치를 다시 지정하려면 지도를 움직여서 탑승할 위치에 출발 팻말을 꽂아주면 됩니다. 또는 지도를 이용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출발 위치를 터치해서 출발 위치를 검색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위치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도에 보이는 출발 위치의 근처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고 출발 위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동해서 출발하고자 하는 위치에 출발 팻말을 꽂았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출발 위치도 팻말이 꽂혀 있는 위치로 변경됩니다. 탑승 위치를 정했으면 도착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어디로 갈까요를 터치합니다. 화면 위쪽에 도착지 검색을 터치합니다.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도착지 검색을 터치합니다.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되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도착지를 입력하고 키보드의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검색한 장소의 이름이 아래쪽으로 표시됩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오른쪽에 도착을 터치합니다. 지도에 도착지가 표시되고 도착지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아래쪽으로는 택시별로 예상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별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호출하고자 하는 옵션 위에서 터치합니다. 지금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일반 호출을 터치합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일반 호출이 표시됩니다. 여기를 터치해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중형과 대형이 표시되고 지금은 중형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중형과 대형을 터치할 때마다 예상 요금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자동 결제 등록을 터치해서 택시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택시를 호출한 다음 택시에 탑승해서 내릴 때에 직접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자동 결제 등록을 터치합니다. 자동 결제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결제 수단 선택이라고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결제 수단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화면에 직접 결제라고 표시됩니다. 화면 아래쪽에 적용하기를 터치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고 자동 결제 등록에서 직접 결제로 바뀌었습니다. 왼쪽 아래 본인 탑승을 터치하게 되면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기를 터치하게 되면 카카오 T택시 호출 중입니다 라고 화면에 표시됩니다. 배차가 완료되면 화면 상단으로 기사님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아래쪽에 기사님의 성함과 차종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쪽에 차번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사님과 통화를 원할 경우에는 여기를 터치하면 되고 기사님과 문자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터치합니다. 아래쪽에는 몇 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지도상에는 이동하는 경로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택시가 이동하는 경로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미리 나가서 기다리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적정한 시간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택시가 출발 위치로 가까워지면 곧 도착이라고 표시되고 차 번호를 확인하세요 라고 표시됩니다. 택시가 도착하면 택시 번호를 확인하고 승차한 다음 하차할 때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내리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호출 취소를 터치하게 되면 택시 호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출발지 주변에 있는 카카오 택시 기사님께 먼저 전달됩니다. 가까운 거리에 택시가 없을 경우에는 먼 거리까지 호출하게 됩니다. 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이루어지면 기사님과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도 가능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사님과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해서 괜찮은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탑승 후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기사님께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별을 5개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